연천 군부대뿐 아니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의 80%가 돌파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중 돌파 감염 비율은 0.044%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면서 그 비율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감염에 취약한 의료진과 고령층부터 추가 접종을 통해 접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1일 직원 한 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3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35명 가운데 28명이 접종 완료자입니다. 환자는 25명 중 18명이, 직원과 간병인은 확진자 10명 전체가 돌파 감염입니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은 0.044%로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감염된다 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도 낮습니다.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감염 예방 효과가 80% 이상 확인되고 있고 중증 사망 예방 효과도 7, 80%로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7월 셋째 주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금처럼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면 감염 취약층 중심으로 돌파 감염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생활하는 군부대나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은 병원은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감염 원에 노출될 기회가 굉장히 높은 데죠. 그러니까 면역이 웬만큼 강해도 매일매일 바이러스를 받으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특수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부스터를 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고령층과 의료진, 면역 저하자를 시작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진행해 백신 접종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박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